MC손의 2018년 밀실 특집 2부. 남편과 이혼한 여성 맥은 어린 딸 사라와 함께 지낼 새로운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Well, I don't have to tell you this much. Living space is extremely uncommon in Manhattan. 정말 넓네요. 거기다가 이 집은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The previous owner was disabled the last years of his life. Highly unusual, the elevator. You will not find this in 90% of Bronx towns. 둘이 살기엔 너무 넓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땐 집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It would be so lovely if I could show the property before I leave. 곳곳을 둘러보는 맥. 이때 또 다른 중개사가 전 주인에 대해 재밌는 말을 해주네요. Pearlstein's been in all the papers since he died. His kids are suing each other over the estate. 전 주인이 돈이 참 많았나 봐요. And we emerge in the master suite.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가장 큰 방을 보여주는데요. 뭔가 이상한가 봐요. That's strange. Is this room smaller than it should be? You're the first person to notice. It's got a yard. 이 집에는 비밀 공간이 있는데요. Caravan, no one from our office had the slightest idea. It's called a panic room. What? 비밀 공간의 이름은 panic room. 일종의 요새 역할을 해주는 공간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전화가 내부에 있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죠. Wood concrete walls, buried phone line not connected to the house's main line. 거기다가 이 panic room은 아주 특별한 기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패닝룸에서 집 전체를 볼 수 있는 모니터들인데요. 모니터를 보면서 다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죠. 한마디로 모니터 달린 강철 요새인 거죠. 근데 요새가 제 얼룸 크기랑 비슷하네요. 부동산 중개사의 말빨에 넋이 나간 맥. I know they'll take asking price. 이 한마디로 바로 일시불로 결제해버립니다. 역시 결제는 일시불이죠. 그렇게 맥과 사라는 새로운 집에서 첫낮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큰 집에서 살게 됐지만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맥. 엄마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사라. Welcome. Don't. 알고 보니 아빠는 Fuck her too. 바람핀 것으로 보이네요. 사라는 잠이 들고 맥은 와인도 마시지만 좀처럼 잠이 들지 않는지 밤늦게 패닝룸을 설정하고 잠에 듭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새벽, 누군가가 집에 무단 침입합니다. 이때부터 영화는 전반적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간이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볼까요? 슬며시 집안에 들어온 침입자 3명, 패닝룸 설계자 버넴, 도둑질 계획자 주니어, 그리고 의문의 복면인 라울. 이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조금 당황합니다. What the fuck is this? 왜냐하면 전 주인이 죽은 이후로 당분간 빈집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빈집에 뭘 훔치러 온 걸까요? 도둑들이 의견 충돌로 1층에서 싸우고 있는 사이 맥은 이 모습을 패닝룸 모니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도둑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맥은 3층에 있는 사라를 향해 뛰는데요. 다스 원으로 들어와! 아까도 말해! 김이! 맥과 사라는 다시 패닝룸으로 향합니다. 다행히 맥과 사라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도둑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패닝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요이 땅! 조금만 더! 김시선입니다. 2018년 밀실 특집 두 번째 영화는 패닉 룸인데요. 혹시 예상한 분들이 계셨을까요? 작품만 보고 나면 집안에서도 이렇게 밀도 있는 긴장감을 만들 수 있구나 감탄하면서 누가 감독인지를 찾아보실 건데요. 바로 국내에서는 꽤 익숙한 감독이죠. 데이비 핀처입니다.
데빈 피처 하면 항상 꼬리처럼 따라오는 경력은 CF 감독 출신이라는 건데요. 데빈 피처 감독은 첫 광고부터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암협회 공익 광고에 등장하는 담배 피는 태아는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컸죠. 이외에도 과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패러디한 애플 광고로 유명한 리들리 스콧, 그리고 토니 스콧, 잭 스나이더 같은 감독들도 있습니다. 아, 마이클 베이도 CF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광고나 뮤직비디오 이력을 가진 감독을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들은 대부분 비주얼리스트라는 건데요. 데이비드 핀처를 포함한 이들은 영화는 보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왕이면 대사보다는 장면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죠. 이처럼 헬프보다는 깜빡거리는 불빛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데빈 피처 감독들의 작품을 보실 때에는 이번엔 대사 대신에 무엇을 보여줄까 질문을 던지면서 보시면 재미가 배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는 게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차피 길어진 거 조금만 더 하면 데빈 피처 하면 언뜻 떠오르는 작품은 세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나를 찾아줘 인데요. 사실 데빈 피처 감독의 작품은 마치 스탠리 큐브릭처럼 버릴 작품이 없긴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를 받은 작품은 패닉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밀실 공포라고 하면 한 개의 좁은 공간에 갇힌 상태가 전부인데요. 패닉룸은 처음에는 맥과 사라가 몸을 숨긴 패닉룸이 단 하나의 밀실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둑 3인방이 머무는 곳 역시 또 다른 밀실이 됩니다. 두 개의 밀실에서 마치 폭탄을 돌리듯 위험한 상황을 주고받으면서 영화가 진행되죠. 관객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구경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영화가 여전히 묻혀있는 게 참 아쉬워요.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행히 맥과 사라는 패닝룸에 들어갔네요. 주니어가 아주 화가 많이 났네요. 맥은 패닝룸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도둑들에게 얘기합니다. The police are on their way. 하지만 패닝룸 설계자가 있는 만큼 쉽게 속지 않네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패닉룸을 뺀 공간에서 볼일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도둑들은 이상하게도 패닉룸을 열려고만 합니다. 사실 이들이 이 집을 무단 침입한 것은 그 목적이 패닉룸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뭘까요? 일이 이렇게 되자 모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봉쇄하는데요. 그리고 도둑 3인방은 각가지 방법으로 패닉룸 진입을 시도합니다. This is what I do. Okay, some idiot with a sledgehammer could break in. 알다시피 강철로 설계된 패닉룸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열기가 힘들죠. 패닉룸 설계자 버넴은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패닉룸의 환기 통로로 가스를 주입해서 협박하는 거죠. 당장 죽지 않으려면 패닉룸에서 나와야 하니까요. 가스가 환기 구멍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재빨리 맥은 테이프로 환기 구멍을 막으려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잠깐 고민을 하더니 맥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상대에게 빅엿을 먹는 거죠. Mom, get into this. Oh my god. What is that? 과연 맥과 사라는 도둑 3인방을 처리하고 무사히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밀실과 밀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혈투를 그린 영화 데이비 핀처의 숨겨진 걸작. 오늘 밤마저 안 보면 10년 뒤에 다시 후회할 밀실 영화 패닉룸. 이래도 안 보실 건가요?